제가 저번 주에는 일부러 꼭 필요한 이론 외에는 안 했어요. 왜냐면 그냥 가만 냅둬도 정신이 없으셨기 때문에 예, 뭘 안 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는 조금 그래도 훑고 지나갈게요. 네,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이왕 본 김에 54페이지도 같이 볼게요. 굳이 하실 일이 없는데 이쪽 호핑은 그래도 어떤 게 있는지 정도는 아시면 좋아서 이렇게. 호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호핑은 홉을 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홉을 넣는 테크닉은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제가 이제 방금 서두에 대부분 쓰실 일이 없어서 지나가려고 했지만 그래도 한번 한다 그랬죠. 예, 대부분 지나가실 내용인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호핑 방법은요 요거예요. 보일링 호핑. 이거 매주 하셨어요. 그죠? 우리 LME로 맥주를 만들 때부터는 홉을 직접 넣고 끓을 때 홉 넣으셨죠. 그게 보일링 호핑이에요. 가장 기본이고 필수고요. 빈도 제일 많고 가장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호핑이에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쓴맛 내는 호 끓자마자 넣죠. 그래서 한 60분간 끓입니다. 그 다음에 홉의 플레이버를 위한 홉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 내외로 끓이죠. 그래서 15분 호핑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10분 호핑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홉의 아로마를 위해서는 5분 이내로 짧게 끓이기 때문에 보일링 종료 직전에 넣고 불 껐죠. 저희가 보통 이 방식 제일 많이 쓰이는 거고요. 나머지도 한번 그냥 지나가면서 볼게요. 맥시 호핑은 말 그대로 지금 저 당화하고 있죠. 당화조에 홉까지 넣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런 방식이 있어요. 이건 맛에 좀 홉맛이 조금 더 잘 우러난다는 장점은 있는데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나머지 보일링 기법만으로 보일링 호핑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 방식입니다. 퍼스트 워터 호핑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첫 번째 받아내는 워트에다가 홉 바로 넣는 거예요. 어떤 게 첫 번째 받아내는 홉일까요? 지금 저기 있는 거 라우터링까지 끝나서 맑아지면 발효조 되고 쭉 여실 거죠. 그게 첫 번째 워트예요. 그 첫 번째 워트 발효조에 받으면서 거기다 바로 홉 뿌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들은 어떻게 하면 좀 아로마를 좀 잘 내볼까, 홉의 풍미를 잘 불어넣어 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 나온 결과인데 얘네 둘은 잘 안 쓰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보일링 호핑으로 충분하다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잘 안 씁니다. 저도 처음에 호기심으로 한두 번 해봤어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IBU가 뭐예요? 네? IBU 숫자는? 예. IBU가 홉의 쓴맛의 단위. 이 숫자가 IBU 숫자가 커질수록 쓰단 뜻이에요. 10 IBU보다 40 IBU가 더 쓰단 뜻이에요. 그 다음으로 월프 호핑은 이거는 꽤 괜찮은 호핑 방식이에요. 일단은 상업량 조할 때는 필수고요. 필수. 월프 호핑은 상업량 조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수고요. 이제 홈블로워들은 선택인데 저는 한 번씩 해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하는 방식은 월프라는 거는 뭐 맥주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니고 스타키에서만 쓰죠. 월프 통돌이 스타키 이런 용도 많이 쓰잖아요. 월프는 뭐냐면 이렇게 빙글빙글 회전시키게 되면 월프 호핑은 뭐냐면 일단 월프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리 당화조가 이렇게 보일링이 이제 보일링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스타일통인데 이제 보통은 60분간 끓이게 되는데 60분이 딱 되면 불 끄고 칠거 넣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짝대기 같은 걸 하나 꽂아가지고 음료수 젓듯이 휙 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 안에 이렇게 와류가 생기겠죠. 와류가 생기면서 그 원심력으로 인해서 혹 찌꺼기들이 가운데로 이렇게 둥겋같이 이렇게 모여요. 그 찌꺼기들이. 그리고 우리 막판에 발효제 넣을 때, 강사님 이거 더 넣어야 되니까 말아야 되는데 다 저한테 물어보시죠. 초록색 혹 찌꺼기가 막 들어가죠, 발효제가. 그게 원천적으로 방지가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혹 찌꺼기가 이걸 안 하게 되면 이렇게 균등하게 쌓이는데 이렇게 막대로 막 저어서 원심력을 주게 되면 가운데로 이렇게 둥덕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워트 빼내는 호수는 여기 있기 때문에 비교적 워트를 좀 많이 추출할 수 있어요. 이걸 월풀이라고 하고 이 월풀 때 호핑을 하는 걸 월풀 호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저어가지고 소용돌이를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푼 겁니다. 그리고 한 30분간 두는 거죠. 조금만 30분이 끝나게 되면 조심스럽게 이제 칠러를 넣고 칠링 하시면 돼요. 했을 때 장점은 뭐냐? 아로마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요. 아로마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요.
이 온도가 애매한 온도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끄고 저 불에서 그 스테인리스 용기를 내리게 되면 85도 아래로 바로 푹 식어요. 여기가 쓴맛이 생성되는 기준점이 대략 한 83에서 85도로 보기 때문에 이 구간만 지나가게 되면 이 온도 이상에서는 호불로 들으면 쓴맛이 나옵니다. 쓴맛이 추출돼요. 근데 이 온도 아래로 내려가면 더 이상 녹주가 써지지는 않는데 호흡을 넣으면 좀 더 써지진 않는데 호흡의 아로마 같은 거 한번 들여가지고 굉장히 차갑게도 굉장히 뜨겁지도 않은 온도에 30분간 호흡을 우려내는 거예요. 10에 90 같이 우려내는 건 확 저어놓은 다음에 호흡 넣는 거예요. 이렇게 된 두 가지. 첫 번째는 아로마가 굉장히 풍부해지고요. 쓴맛 없이 아로마를 부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로스 없이 맥주를 많이 받아낼 수 있어요. 이 원리입니다. 월프로핑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 맥주를 만드시게 되면 꼭 해보시고요. 상업량 조작은 결국에는 찌꺼기가 적고 맥주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내서 고도가 직결되기 때문에 월프로핑은 전 세계 모든 양조장이 다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합니다. 다음 훅백이라는 쿠킹 테크닉인데 이거는 특수한 장비가 있으셔야 돼서 좀 하기는 어려운데 그림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런 장비가 있어요. 이런 장비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홉을 가득 채우는데 이 펠레트 말고요. 리프는 지금 펠레트 형태 말고 리프홉을 채워요. 리프홉은 홉 그대로 빨아들이고 건조시켜서 그 모양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펠레트는 그 나무를 까서 건조시킨 다음에 분쇄기에 갈아가지고 뭉쳐놓은 게 우리가 쓰는 펠렛입니다. 어쨌든 개를 쓰면 막히기 때문에 이렇게 리프업을 요 안에 채우고요. 이거 실제 제가 화면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 보이세요? 교재에도 아마 있으니까 작은 그쪽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보일이 끝났어요. 보일이 끝나면 이제 원래는 칠러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넣지 말고 이거를 이 구조물에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뜨거운 어투가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오겠죠. 호흡의 향기를 먹으면 이렇게 돼서 여기 뜨거운 거에다가 칠링을 안 넣고 이 호흡이 가득 차 있는 구조물을 통과시켜서 나온 어투에다 여기다 칠링을 칠러 넣는 거예요.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 그 호흡이 가득 차 있는 구조물에 뜨거운 어투를 통과시키는 거 흡백 기법이에요. 이건 양조장에서 종종 많이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홈브루잉을 하려면 어쨌든 이런 좀 장비가 있어요. 이거 손재주 있는 분들은 이거 만드셔도 됩니다. 어쨌든 뜨거운 어투가 들어가서 나갈 구멍 두 개가 있으면 되고 액체가 새지 않게 홉을 담아놓을 수 있는 구조물이면 돼요. 네? 네, 한번 쭉 통과시키고 끝내요. 아, 근데 굉장히 뜨거운 게 이게 여기를 통과시키는 게 오래 걸려요. 이것 때문에 어트가 우리가 틀으면 콸콸콸 나오잖아요. 그래서 틀면은 처음에는 들어갔다가 우리 하수도 막힌 것처럼 무슨 일인지 아시죠? 머리카락 껴있으면 물이 천천히 내려가죠. 그것 때문에 지금 좀 호흡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나가요. 먹을 만큼 다 먹어요. 드라이오핑 아주 빈번한 호핑 방식이고요. 오늘 모든 조가 다 하시게 될 거예요. 드라이오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그냥 호흡을 넣는 뜻인데 네, 다른 조에다가 드라이오핑을 가운데 이제 생호흡을 넣어버리는 방식 드라이오핑 이미 다 하셨어요. 우리 원액캔 두 번째 때 호모도 넣었지만 펠렛도 같이 넣었죠. 그리고 그게 훨씬 더 많이 맛있었죠. 첫 번째 만들었던 맥주랑 두 번째 만들었던 맥주가 똑같은 원액캔인데도 두 번째 원액캔 맥주가 훨씬 더 향이 좋았던 걸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2주 전에 비교해놓고 먹어봤죠. 첫 번째 맥주도 그냥 먹을만 했지만 두 번째 맥주가 향이 괜찮은 것 같던 걸로 저한테 다 피드백을 주셨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생호흡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냉칭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호흡에 좋은 향들이 냉칭이 된 거예요. 드라이핑을 냉칭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원래 정석적인 방법은 오늘처럼 발효가 다 끝난 다음에 흠 넣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때 저희가 펠렛을 넣지 않고 펠렛을 넣었어요.
넣고 냉침을 시켰기 때문에 오늘 그 작업을 하실 거예요. 다만 이거랑 다른 점은 발효가 다 된 노트에 맥주가 좀 좋아하는 있잖아요. 아이템 같은 거. 그거를 깨끗한 발효조에 맥주만 옮기고, 소주 꽂아가지고, 맥주만 옮기고, 거기다가 홈 넣고 뚜껑 닫고 일주일 뒤에 버린다. 그게 차이점. 호흡의 종류와 특징 좀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이게 사실 다 할 수가 없어요. 호흡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호품종마다 특징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지금도 그리고 심지어 신품종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제가 유명하고 맛도 좋고 꼭 써보셔야 되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 옆에 별표 같은 거 하셨다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작업하실 때 꼭 써보세요. 자, 먼저 호흡의 아로마를 분류하는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호흡 아로마는 스파이시, 소나무 같은 향기, 그 다음에 꽃 같은 향기, 감귤류의 향기, 그 다음에 감귤류를 제외한 과일류, 그 다음에 허브 같은 풍미, 이런 식으로 좀 분류가 돼요, 호흡 아로마라는 거. 그게 지금 이 차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호흡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이 차트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이게 다 호흡 이름이에요. 호흡 품종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이 차트에 의하면, 심코거든요. 심코라는 호흡은, 예, 심코라는 호흡은 에버그린 성향이 강하죠. 소나무나, 송진이나, 송진 냄새 다들 맡아보셨을 거예요. 등산하다가 이렇게 힘들면 나무 이렇게 짚고 올라가잖아요. 손에 끈적끈적 묻어보셨죠. 송진. 그 매캐한, 흩어지면서 상쾌한, 소래눈이라는 음료수를 한 10배로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냄새. 그런 향기가 많이 나는 흡이랍니다. 그리고, 네. 이 차트에 의하면, 센테니얼이라는, 저번 주에 스킨조가 있어요. 센테니얼이라는 부분, 시트러스 성향이 강하죠. 자몽맛이라는 뜻이 오렌지맛 냄새, 탁월한 흡이라는 뜻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 흡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여섯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스파이시라는 건 톡쏘는 듯한 자극성 느낌이에요. 아리탕, 알싸함, 요런 풍미들이 나는 흙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걸 스파이시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타이니, 레지니, 뭐, 에버그린,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요런 특징은 보통 스파이시랑 보통 같이 와요. 두 개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첫 단, 처음 비기닝 단계에서. 송진, 소나무, 이런 아로마들이. 이게 많은 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림에 의하면 뭐 친육이라든지 심코라든지 뭐 사우선 크로스 이런 것들이 에버그린 영향이 강하대요. 이 차트에 의하면. 다음으로 또 호흡에서 느껴질 수 있는 향들은 플로랄, 플라워의 생명사죠. 상쾌한 꽃향, 기분 좋은 고급스러운 꽃향 이런 것들. 이런 플로랄적인 성향은 독일 호흡에 좀 강해요. 독일 호흡을 많이 쓰게 되면 상쾌한 꽃향이 나는 거예요. 다음에 어떤 호흡들은 시트러스한 향이 많이 납니다. 시트러스한 건 미국 호흡을 대표하는 호흡입니다. 전에 우리가 맥주가 유럽술이잖아요. 그리고 유럽의 이민자들이 미국에 정착을 해서 이제 고국에서 어떤 맥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이 시트러스라는 특징이 구대륙과 유럽대륙의 호흡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없었어요. 이렇게 직접적인 자몽이나 오렌지 향이 나는 호흡이 유럽대륙은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신품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시트러스를 중심으로 미국의 다양한 그 호흡들이 개발이 됐고, 이 호흡들을 많이 넣은 맥주들이 발달이 되었어요. 특히 크래프트션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는 프루티라는 스타일도 있어요. 프루티라는 아로마를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감귤을 제외하고, 사실 시트러스도 과일이잖아요. 과일스럽다라는 뜻의 시트러스도 포함되는데, 보통은 시트러스 하는 특징이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얘는 프루티라고 안 하고, 아, 이건 딱 시트러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프루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프루티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손으로 추는
독수리나 자두같이 과일의 정체험에 큰 씨앗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런 친구들. 그리고 요새는 트로피컬도 별도로 빼는 추세더라고요. 시트러스, 트로피컬, 프루티 이런 식으로 따로 뺍니다. 이런 다양한 과일 이야기할 때 아, 프루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허브 같은 느낌이 호브에 있을 수 있어요. 허브 같은 느낌. 허브 같은 느낌은 로즈마리, 칼릴라 같은 그런 전통적인 허브니한 것도 있지만 뭐 민트나 애틀민트처럼 상쾌한 허브와로마도 같이 표현을 해요. 근데 이런 상쾌한 쪽은 그냥 민트라고 따로 별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허브를 하다는 특징은 그런 거예요. 허벌이 주로 체코 쪽이에요? 허벌은 영국 쪽도 좀 허벌한 경향이 있고요. 체코 쪽도 좀 허벌한 경향이 있어요. 얼씨 같은 경우에는 대략 땅 밑바닥에서 가까이 자라는 작물들에서 나는 그런 향이에요. 건초 같은 향이라든지 뭐 이끼라든지 나무 껍질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초목이라든지 이런 뿌리 식물들에서 나는 그런 묘한 흙냄새들 있죠. 그런 냄새들 그걸 얼씨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끝나실 때가 됐나요? 거의 끝날 때 됐네요. 메시아 올리브 그 작가를 찾다가 다음 주에 이 맹물 온도는 83도. 지금 83도보다 높으면 찬물 좀 타시면 돼요. 83도 됐으면 뚜껑 닫고 불 꺼주세요. 온도계 깊게 꽂으셔야 돼요. 깊게. 78도에서 탑하시고 5분간 둔 다음에 라우터링 합니다. 아메리칸 IPA 만드셨던 쪽. 아메리칸 IPA 우리
1조, 1조 드리면 되나요? 네. 1조가 맞으시죠? 네. 아, 그럼 제가 이거 계량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콕 두 개, 두 가지를. 네. 잘 보셔야 돼요. 호수로 매출을 이동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의 안과 밖을 잘 소독해주셔야 돼요. 다 소독 거기 된 거죠? 열구 여기도 한 번 더 뿌릴게요. 네. 소독액이 통과하게. 에어라고 했어요. 에어라 하나만 갖고 오시면 돼요. 에어라까지 다 소독하시고요. 어우, 팔 아파. 에어라 열고요. 비중 재실 필요도 없어요. 다음 주에 병입할 거니까. 네. 2주면 바로 다 하고 가야 돼. 블랙 아이피. 네. 4조. 처음에 탁하니까 탁한 것만 빼주고. 안 빠지게 꽉 껴주시고요. 이거 뚜껑 좀 주세요. 또 지금부터 이제 맥주가 산소에 노출되면 산화가 일어나요. 산화가 생기면 맥주에서 종이 맛이 나요. 종이 박스. 비에 젖은 박스 냄새 맡아보셨어요? 어릴 때 갱지. 그죠?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이때 잘 옮겨주셔야 되는데 바닥을 때리듯이 막 거품 생기게 옮기시면 안 돼요. 최대한 살살 벽면 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벽면 타고요.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고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잠깐만. 뭐 잡고 계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덮으시고 이렇게 해서 맥주를 일로 다 옮겨요. 여기 있는 맥주를 다 옮긴 다음에 그 오늘 나눠드린 드라이홉 있죠. 나눠드린 걸 두 봉지든 세 봉지든 뜯어서 이게 안에서 이제 생홉이 불면서 막힐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병입할 때. 그래서 뿌리실 때 이 꼭지에서 이 꼭지에서 반대쪽 있죠. 이 꼭지의 반대쪽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뿌려주시고 뚜껑 닫고 에어락 설치하시면 그걸 깨갖고 아니면 아니 그냥 그대로 이거를 꼭지 방향 말고 꼭지 반대편에 이렇게 잘 뿌려서 그래서 이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지금 가라앉아 있는 혐오 이런 거는 병입할 때처럼 버리고요. 네네. 이걸로 아마 이 구멍으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혐오가 단단히 흡착이 돼가지고 막 흔들지만 않으면 안 딸려 나올 거예요. 이거 마지막에 좀 조심스럽게 기울여서 층분리 될 때까지 다 받아주시는 거 그거는 당연히 원래 하던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별로 진행을 좀 해주세요. 이거를 이제 통갈이하고 드라이오핑 한다고 합니다. 20일? 그 다음에 오늘 맥주 만들 거에 넣을 홉 나눠드릴게요. 레시피 들고 오시면 돼요. 효모까지 나눠드리겠습니다. 효모까지. 5조. 베트남 84. 3개. 끓자마자 넣고 그 뒤에 호분 없어요. 끝이에요. 끓자마자 넣고 그냥 끝. 이스트. 잠깐만요. 다크스트롱. 두 개 넣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은요? 트리펠. 트리펠은 요거. 효모 두 개. 그 다음에, 세트랑 세 개. 84 맞죠? 요거, 지금, 예, 끓자마자 넣고, 그 다음에, 예, 종료 30분 전에, 30분 지나서, 이거 절반. 예, 이게 2.5, 두 봉지 반 봉지.
벳 세트랑 56. 네. 이것도 끌자마자 홈 넣고 한 시간 그냥 끓이는 거예요. 뒤에 홈 없어요. 이거 홈 하나 가지고. 한 시간 넘어. 아무리 그래도 밥을 한 시간을 드실 일이 없는데. 이거 83도가 되는 게 세트 한 다음에 83도의 물 해드리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예. 네. 몇 도예요? 아 지금 안 돼가지고. 아 불 켜졌어. 모르겠어요. 오늘 안 나오셨는데 저녁에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7시 다 됐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3주 2주 전에 맥주 만든 맥주가 뭐예요? 줄여놨어요. 빨리 드세요. 탁. 어, 어떻게 올라와요? 올라와요. 어떻게 못 먹겠어. 이게 아직 뭐 넣어야 돼요. 괜찮아, 나 침대 넣었어. 어, 이제 이쪽에 한번. 진짜? 뭐 매끄럼이에요? 네. 어, 그거는 제가 안 보고 왔습니다. 아무튼. 지난 2주 전과 2주 안에 그 뭔가 변화가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자, 흔들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잘 나오네요. 그치? 그대로 계셔야 돼요. 침만 안 닿는 거예요. 더블이에요. 커피 스트러지도 많이 들어갔구나.
5월 8일에 병입한 맥주 먹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1, 2, 3, 4, 5, 6 이렇게 좀 주세요.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르실 때 페트병을 세웠다가 눕혔다가 하면 밑에 다 뜹니다. 얘는 가만히 둔 상태에서 잔을 바꾸셔야 돼요, 잔을. 애초죠? 아, 네. 그리고 좀 그 저희가 맥주는 지금 5월 8일에 병입한 맥주는 LME로 만든 페일에일일 거고요. 그 홉을 쓴 게 좀 다를 거예요. 한 조는 클래식이고 한 조는 트로피컬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래서 그 트로피컬이랑 클래식이랑은 좀 이렇게 바꿔서 드셔보세요. 세 개 조 이렇게 같은 맥주거든요. 우리 조가 APA 트로피컬이다. 그럼 APA 클래식이랑 바꿔서 드셔보시고 하나 달라 그래서 그렇게 드셔보세요. 맥주들이 전반적으로 어떠세요? 좀 상큼한 과일향이 나죠? 과일 안 넣었는데 그죠? 아메리칸 홉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클래식 조는 주로 시트러스 쪽 향이 강한 홉을 넣었고요. 클래식 조는 클래식 3개 조는 시트러스 쪽이 강한 홉을 넣었고 트로피컬 3개 조는 약간 파인애플 이런 열대과일 쪽이 많이 나는 홉을 넣었어요. 저도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여섯 조가 만드신 맥주 모두 스타일은 똑같은데 맛이 두 타입인 거예요. 클래식 페일에일 만드신 조 손 들어보세요. 우리 조가 무슨 맥주를 만드는지 모르세요? 클래식 페일에일 클래식 모르세요? 둘 다 APA예요. 근데 하나는 클래식 APA이고 하나는 트로피컬 APA예요. 맥주 드실만 하세요? 먹을만 하죠? 상쾌하죠? 상큼하죠? 맛이. TPA가 이제 트로피컬이에요. 열대과일 쪽이 좀 강한. 사실 요즘의 대세는 트로피컬이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맥주 스타일이 그 미국 크래프트 맥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맥주예요. 가장 기본적인 맥주, 페일에일. 맥주들 다 저희가 이제 제가 의도했던 디자인한 대로 잘 나온 것 같고요. 요 정도 되시면, 요 정도 만들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먹으면 그래도 맥주 수업을 네가 다니긴 다녔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맥주인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 오염된 조도 한 조도 없고요. 먹어보니까 뭐 오염이 좀 드문 케이스긴 한데 가끔 이제 소독 제대로 안 하면 맥주가 쉰내난다거나 새콤해진다거나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여섯 개 맥주 다 그런 건 하나 없었고요. 4조 맥주는 미지근해서 별로였고요. 그 외에 나머지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요 맥주는 사실 막 이렇게 한식이랑 잘 어울릴 것 같진 않죠? 샐러드랑 가볍게 드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식사하시고 뭐 그냥 맥주만 드셔도 좋고 그냥 참크래커 같은 그런 거의 담백한 스낵 있잖아요. 그 정도랑 같이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5월 15일에 만든 맥주 한 병씩 냉장고에 다 들어가 있죠? 5월 15일에 병입한 맥주 이거 다음 거 하나씩 다 들어가 있죠? 사주는 다음 주에도 저한테 미지근한 거 주실 건가요? 다음 주는 맥주가 좀 또 확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먹는 맥주 이 정도도 좀 나는 쓰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좀 이거 나한텐 좀 너무 쓰다 그래요? 쓴데 좀 약간 나는 약간 비호감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방향으로 쓰다 선생님 한 분?
나머지는 이 정도 쓴 건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오늘 드시는 맥주가 가장 보통의 쓰기를 가지는 우리 크래프트 맥주 쪽에서 그 레벨이에요. 그래서 요게 쓰면 좀 더 많이 드시면 괜찮아질 텐데 어차피 근데 자기 입맛에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레시피는 책에 있잖아요. 그때 그 비터링 옵, 그러니까 처음에는 60분 옵을 조금 줄이시면 덜 써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난 너무 쓰다 그러면 조금 줄이시면 돼요. 60분 옵만 좀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쌉쌀한 건 있어야 돼요. 요 정도는 있어야 돼요. 페일에일이 안 쓰면 밍밍해져요. 맥주가 매가리가 없어요, 맛이. 자, 보일링 이유 과정 설명드릴게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60분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조가 오늘 호핑을 저번 주처럼 막 촘촘하게 안 할 거고요. 로버스트 포터, 임페리얼 스타우트 조만 아마 60분 이후에 호비 하나 더 들어갔고, 와, 벨지안 트리펠. 6조도 30분 뒤에 홈 넣는 거 하나 있고요. 나머지 이제 보일링 60분 종료되고 나면 저거 이제 우리 싱크대로 갖고 오셔서 칠러? 칠러는 깨끗하게 좀 건더기 없게 닦아주시고 담그고 전체 20도까지 식힐 거예요. 20도까지 식으면 칠러 빼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앞에 홉찌꺼기 좀 따라내 버리시고 그걸로 비중 재시고요. 비중은 저기다 좀 적어주세요. 제가 시간은 지우겠습니다. 다 적어주시고 20도까지 식으면 이제 오늘 씻어둔 발효조였죠? 소독 잘해서 거기다가 넣고 효모 나눠드린 양만큼 넣으시면 되는데 가루효모 벨지안 맥주 만드는 4, 5, 6조는 아마 가루효모 쓰실 거고요. 1, 2, 3조는 액상효모 쓰실 거예요. 액상효모 쓰시는 조는 요거 가위로 자르셔야 되잖아요. 네, 가위도 소독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잘라주세요. 여기가 한 개, 여기가 효모가 아마 두 개. 아, 나 또 줬어요? 여기가 하나. 너 여기 효모 안 들었구나. 네. 그러니까 집에서 라거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어요. 단 전제 조건이 붙는데, 라거를 발효할 수 있는 온도를, 내가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에요. 라거 발효 온도가, 그러니까 우리 에일 효모는 사실 별도의 장치가 필요 없는 게, 상온에서 발효하잖아요. 그냥 우리 그냥 실온이라 하면, 18도에서 20도 사이. 요새 같은 날씨가 아마 뭐 낮엔 좀 덥겠지만 좀 괜찮은 날씨고요. 근데 라거가 좋아하는 온도는 한 13도, 14도 이래요. 그러니까 이 발효조가 통째로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만드실 수 있죠. 그런 걸 갖다 놓고 만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뭐 김치냉장고를 어쨌든 핵심은 13, 14도 이렇게 온도를 발효조 통째로 넣어놓고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보통 그게 잘 힘들기 때문에 라거는 잘 안 만들거나 아니면 라거를 어떤 때 만드냐면 한겨울에 베란다에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한겨울에는 베란다가 10도 초반이잖아요, 그죠? 너무 추운 날 말고. 라거 효모는 우리 에일 효모보다 두 배 넣어줘야 되고요. 우리 지금 하나씩 넣죠, 거의 대부분. 하나 넣는데 라거 효모는 똑같은 비중이어도 두 개 넣어야 돼요. 그리고 발효 기간도 두 배 걸려요. 저희 그 우리 같이 옛날에 맥주 만들었던 사람들은 한 겨울에 라거 많이 만들었어요. 베란다 온도가 그 정도 되니까. 그 외의 계절에는 솔직히 만들기 좀 어렵고. 네. 아. 지금 여기 2조에서 질문하신 게 뭐냐면 집에서 필터링 할 수 있냐? 그 질문을 주셨거든요. 당연히 이제 의문을 가지는 모든 건 누군가는 했어요.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비용이 일단 좀 비싸고요. 왜냐하면 그 필터를 계속 교환해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맥주 20리터를 딱 거르고 나면 필터가 막 거의 막 떡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갈아줘야 되고 가능은 해요. 하신 분이 있어요. 하고 나서 욕했죠.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근데 굳이 제 생각엔 그래요. 그 힘들게 만들어서 좀 효모가 살아있는 게 더 맛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예, 굳이 우리 시중에서 먹는 맥주처럼 걸르거나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필터가요 극한으로 작동을 하면 물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필터를 제대로 돌리면 플레이버와 아로마도 같이 걸러져요.
어차피 플레이버 아로마도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란 말이죠. 어떤 크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필터를 딱 설정해버리면 예, 그 맥주가 싱겁고 향이 빠지게 나와요. 맛과 향도 걸러져요. 근데 그 플라이니 디 엘더라는 맥주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미국의 더블 IPA입니다. 8도짜리 더블 IPA인데 그거는 필터링이 딱 돼서 딱 겉으로 보면 조금 색깔 진한 카스랑 비슷해요. 그런 맥주는 먹어보면 되게 막 호흡이 팡팡 터지거든요. 제가 유추해 보건데 필터링 하기 전에 그 맥주는 못 먹는 맥주일 정도로 그 오버 플레이버, 그 다음에 오버 아로마 필터링 할 거 감안해서 일부러 못 먹을 정도로 강하게 만들어서 필터링 거쳐서 먹을 만하게 나와. 네. 그렇게 예상하고 필터링을 하면 실제로 아로마랑 풍미도 같이 걸러져. 제대로 걸리면 물 돼서 나온다. 네. 저희 양조장이 사워 비어 주특기예요. 사워 비어는 신맛이 강조된 거죠. 아니요, 아니요. 젖산균으로 내요. 유산균. 유산균. 김치, 요거트, 이런 거에 들어가는 유산균. 그렇게도 팔고요. 그 락토바실러스라고 이거 여자분들 변비 있으신 분들은 아마 락토 뭐 이렇게 검색해본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 락토가 들어가고요. 그걸 넣어도 되고 그리고 많은 양조장들이 그걸 넣는 데도 있고 아니면 몰트 있죠. 몰트. 그냥 몰트. 팥을 안 한 거. 근데 가정에서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락토가 좋아하는 온도가 40도거든요. 40도 언저리거든요. 그거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저희는 탱크니까 이제 누르면 온도가 이제 제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43도 정도로 2, 3일 정도 둬요. 젖산균을 투입하고. 그래서 원하는 pH가 나오면 이제 다시 20도로 내려서 에일 유모 비치. 그쵸, 그쵸. 젖산균은 원래 따뜻한 온도 좋아해요. 사워비어가 근데 매력 있어요. 사워비어를 만든 다음에 오늘 한 것처럼 드라이오핑을 하면 드라이오프 사워가 되고요. 뭐 과일 넣어서 만든 프루트 사워도 많고요. 네, 다양해요. 네. 아 알포. 그 맥주 이름이 알포예요, 알포. 대문자 아래 숫자 4가 써져 있어요, 알포. 네, 아밀라아제. 우리 싹 안에 있어요. 싹, 네, 싹 안에. 근데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별도의 효소를 넣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알포요? 알포는 실제로 쌀 엄청 들어가는. 그래서 사실 맥주라고 볼 수 없어요. 미주예요, 미주. 알포는 맥주 아니에요. 주세법상으로. 자, 여러분 알아서 홈 넣으셔야 돼요. 다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마무리 되시면 다음 주 안내해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아, 마감은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는 7시에 시작합니다. 7시. 여러 가지 섞어서 여러 종류 가져가 보세요. 저리야. 아니. 자, 이거 잡아봐요.
됐어. 그리고? 목표 비중이 정확히 나왔어요, 우리. 1.08. 지금 단기간 제외십니다. 제가 불은 제가 봐드릴게요. 자, 초기 비중 잰 다음에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조별로.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레시피라고 적혀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맥주 쪽은 이제 도수도 계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재료를 입력하면 도수랑 맥주 색깔이랑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제가 그걸 사용해서 레시피를 작성을 했고요. 그걸 캡처 떠가지고 여기다 교재에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은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예, 그 무료 프로그램을 다음 주에 쓰시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터넷 사이트의 그 웹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별도로 컴퓨터에 뭘 깔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돼요. 야,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기 재료 입력하고 프로그램 쓰는 걸 배울 거거든요. 다음 주는 쉽게 얘기하면 뭐 엑셀 완전 정복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여기 누르면 여기 버튼을 누르세요. 이런 걸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트북이 있는 분들은 갖고 오셔서 제가 앞에서 시연을 할 테니까 제가 누를 때 이거 같이 눌러보시면 훨씬 좋겠죠. 근데 이제 얘가 모바일도 지원이 돼요. 근데 PC 환경이랑 조금 달라서 가급적이면 태블릿 PC라도 있으면 좀 갖고 오시고요. 나는 노트북도 태블릿 PC도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분은 이제 휴대폰으로 하겠습니다. 휴대폰은 약간 좀 UI가 좀 달라져요. 그건 좀 감안하겠습니다. 노트북 가급적 갖고 오셔서 제가 눌러보라는데 같이 눌러보고 이런 프로그램 쓰는 시간이에요, 다음 주는.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나 해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쓸 웹사이트 적어드릴 테니까 여기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브루토드.com이에요. 브루토드.com. 그러니까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여기 와이파이가 될 텐데 아마 접속자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 테더링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돼요? 아, 예, 그러면 뭐.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로그인은 이미 아이디가 있는 분들이고요. 여기 사인업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는 절차는 되게 간단해요. 이름, 그 다음에 이메일 패스워드, 그러니까 이메일 아이디로 쓰게 됩니다. 이메일 패스워드, 패스워드 한번 입력하고 여기 로봇인 분은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하면 끝나요. 이렇게 회원가입까지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작은 다 로그인한 상태에서 동일한 화면을 보면서 저랑 진행할 거예요. 4조, 6조는 고비중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조 고비중계 쓰셔야 되고요. 1조하고 3조는 그냥 일반 저비중계 쓰셔도 돼요. 근데 저한테 그 책에 적혀 있는 초기 비중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는 게 제가 더 답변하기 편합니다. 오늘도 비중 재신 다음에 1 더해주세요. 1.060이면 1.061로. 여기서 이제 단맛이 없어지면서 알코올이 생깁니다. 1.058로 읽혔으면
1.059로 기록해 주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